아주 딱딱한 공이 돼요. 간격이 한 3mm? 이것도 똑같이 남았죠? 안녕하세요.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. 그동안 몇 가지 낚싯줄 매듭 방법을 소개를 쭉 해드렸고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P1줄과 쇼크리더를 연결하는 마찰계 연결법을 쭉 좀 연속으로 말씀드리고 왔습니다. 대표적인 거 뭐 FG노트, PR노트, SC노트, 미드노트 등등 아주 이게 결속 강도가 좋다는 무매듭 방법만 몇 가지 이렇게 추려놓은 거예요. 어떤 게 가장 강하냐? 아마도 PR노트일 겁니다. 뭐 인터넷 동영상을 보면 인장 강도 기계 조그만 걸 이용해서 뭐 땡겨봤다 뭐 그러는데 그다음 신뢰도는 떨어져요. 그런 조그마한 기계로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겠습니까? 근데 PR노트가 제일 강하다고 말씀드린 건 사람의 손이 아니라 그건 기구를 사용을 하니까 누가 묶어도 아마 적정 이상 적합한 결속 강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. P1줄과 쇼크리더, 이 마찰계 연결법의 최대 약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. 첫째가 그 직접 묶는 그 사람 개인 기량 차가 굉장히 커요. 익숙한 사람 그다음에 처음 묶는 사람의 차이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쇼크리더를 아무리 잘 묶어도 쑥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 단단한 플로로카본 쇼크리더를 사용하면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고 나일론 쇼크리더를 사용해도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찌부러지기 때문에 잘 안 빠지긴 합니다만 어느 순간 순식간에 쑥 빠져서 버리는 경우가 나와요.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찰계 연결법의 결속 강도는 다 보통 80% 90% 육박한다. 그래서 거의 원줄 강도 쇼크리더의 강도와 다름이 없다. 인터넷 자료들을 보면 100%다 그러던데 말은 안 되고요.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 그 묶인 자리인데 이게 100% 강도가 나올 수는 없어요. 자 그러면 80에서 90% 강도가 나온다. 하지만 여차하면 이게 쑥 빠져서 허망하게 그 연결 부위가 해체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그거를 막는 방법이 있을까? 있습니다. 이 결속 강도를 80에서 90%라는 결속 강도에서 모자라는 10%에서 20%를 올리는 방법도 쑥 빠져버리는 걸 막는 방법이 있어요. 간단합니다. 연결 부위에 쇼크리더를 커트를 하게 되잖아요. 꼭 끝부분에 동그란 이런 덩어리를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. 녹여서 하면 돼요. 조그만 덩어리 만드는 법 보여드릴게요. PR노트 묶고 있습니다. 일단 보빙을 돌려서 묶는 거는 끝났어요. 이제 여기서부터 하프위치를 한 서너 번 하고 그리고 또 이 원줄 본선에도 하프위치 서너 번 하고 엔드노트 하면 완성이잖아요. PR노트만이 아니라 FG노트 또 뭐 SC노트 같이 전부 그렇게 끝매짐을 합니다. 그래서 보강을 해주죠. 일단 이렇게 하프위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 번 했어요.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. 일단 1cm 정도 남기고 커트를 해주세요. 이렇게 됐죠? 요 부분을 라이터로 살짝 녹여줄 겁니다.
이 손톱으로 눌러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놔둬도 되지만 흐트러지지 말라고 요 여유분 한 3mm 정도 되죠? 요 3mm 되는 부분은 만큼을 그 위에를 빡빡하게 다시 하프 위치를 할 거예요. 요 할 때는 그냥 당기면 안 되니까 요 위에 얹혀지게 잘 하프 위치를 해주세요. 한 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겁니다. 아주 끝까지 딱딱하게 하프 위치가 됐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본선 원줄에다만 하프 위치를 합니다. 네 번 정도 하면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엔드 노트. 깔끔하게 요 자투리도 살짝 라이터로 지져주시면 올이 풀어질 리가 없어지죠. 네. 네, 한 1cm 정도 남겨놓으시고 자릅니다. 이제 끝이 이렇게 되죠. 여기에 조그만 그 공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. 녹았을 때 아까 방법은 똑똑똑 해서 여기를 납작하게 해주는 거였고, 요거 상태에서 가만 그대로 내비두면 녹은 자리가 동그랗게 공처럼 됩니다. 아주 딱딱한 공이 돼요. 간격이 한 3mm? 요게 똑같이 남았죠? 그 남은 3mm의 안을 꽉 채워서 하프 위치를 해줍니다. 얼추 세 번 했고요. 한 번 더 하면 꽉 찰 것 같아요. 만들어 놓은 공 안쪽으로 하프 위치를 네 번 했더니 꽉 찼어요. 그 다음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원줄 위로 하프 위치를 또 해줍니다. 서너 번 해주시면 돼요. 솔직히 이건 의미는 없는데요. 원줄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는 해주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. 대여섯 번 해주시고 뭐 네 번만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엔드노트죠. 지금 자투리가 너무 짧게 남아서 네 번 주겠습니다. 이 자투리 잘라내면 보강 완성입니다. 이렇게 하면 FG노트도 PR노트도 SC노트도 미드노트도 다 보강 10% 20% 더 할 수가 있습니다.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. 근데 저의 경우에 이 마찰계 연결법은
100% 신뢰를 안 합니다.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면 민물낚시나 바다에서 농어낚시 정도까지는 FG노트 사용합니다. 아니면 SC노트 사용을 해요. 그리고 부실이 지깅을 간다 그러면 PR노트 씁니다. 요새 부실 캐스팅 뭐 해외에 나가서 GT낚시 할 때는 실은 이 마찰계 사용 안 합니다. 다른 방법을 써요. 제가 제일 자신 있고 제가 제일 오래 사용해왔고 지금까지 트러블이 한 번도 없던 그런 방법인데요. 이거는 마찰계 연결법이 아니라 구식인 매듭 짓는 방법입니다. 그 방법, 자세한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.